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됐고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영어 동시 통역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진행 쪽에서는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희 대기자님이 워낙 지금 중요한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인상적인 것은 정경분리 말씀하시면서 그 정경분리 자체를 반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 특성상 정경분리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안목 같은 것도 아주 상당히 저희들이 저희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 정책 합의된 것들, 남북 합의된 것을 취사선택에 최소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번 서해 평화특별지대 우리가 하는 얘기들 속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송 시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낙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